SK 머티리얼을 좀 들고 왔는데요. SK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는 뭐이 보시면 2019년, 2018년에는 1,829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2019년에는 아무래도 분기마다 1분기에 이미 5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2,200억 정도 굉장히 나왔는데 이 회사는 정말 가장 근접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SK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게다 있다. 그래서 세정가스, 증착가스, 산업가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수한 가스 기업인데요. 일본의 이런 내용은 오히려 이 회사로 하여금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가가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 매매하기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SK 머티리얼즈는 일본 반도체 소재가스에 대해서 충분히 특수가스로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SK 1,000만 주면서 기관의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발행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관들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20만 원까지 좀 욕심을 내서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을 제시해 드리지만 고가의 종목들도 한번 매매해보자라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소재 산업 쪽으로 갖고 왔던 만큼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만 잘 하신다면 이런 소재 관련 반도체는 당분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